어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력하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 지키기를 최우선을 하여 결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국제적 공인 기준을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방류를 중단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 아닙니다. 그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어민들과 수산업계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현재 직접적 타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봤던 나쁜 과거를 다시 재현해 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앞서서 우리 정부는 IAEA와 일본과의 오랜 협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충분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가 격주로 직접 일본을 방문해 안전 기준에 부합한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키로 하였고, 방류 관련 상세한 데이터도 매시간 일본으로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긴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양국 간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 일본과 IAEA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일본 근접 공해상 8곳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10곳에서도 바닷물을 채취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역의 해수를 채취하고 점검하는 곳도 기존의 92곳, 92곳에서 200여 곳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는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어패류가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합니다.